안녕하세요.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올드 히커리 나이프를 좀 제가 새롭게 모디파이를 좀 해서 새로 나온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전에 보여드렸을 때는 이 나이프가 전체 6인치짜리 나이프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프 사이즈가 좀뭐 길이도 좀 길거니와 너무 무기스러워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나를 1.5인치 정도 이한 2인치 정도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고 그리고 날이 너무 그때 당시에는 앞에 제가 올려드린 비디오 보시면 영상 보시면 날이 상당히 뾰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기스러운 감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라운드 처리를 해서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덜 무기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네, 나름은 뭐잘 나온 것 같습니다. 좀더 부시크래프트 나이프스럽게. 기존에 있는 모라 컴파니언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날 길이가 상당히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보다도 조금 더 라운드한 느낌. 을 들게끔 처리해서 좀 아무래도 무기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의 나이프가 됐습니다. 날도 전체적으로 제가 샤프닝을 새로 해줘서 보시면 패더스틱을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원래 이 온타리오 나이프에서 나오는 이 올드 히커리 나이프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는 부시크래프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 식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개조해서 그러니까 모디파이해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물론 이 버전뿐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이 6인치짜리 보닝 나이프 버전이었는데 보통 이제 7인치짜리 부처 나이프 버전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깎거나 자르거나 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나이프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부처 나이프 는 이제 좀 보통 이제 메인 나이프로 많이들 쓰시는데 저는 메인보다는 이제 서브로 가지고 다닐 이제 그런 나이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보닝 나이프 쪽이 낫다고 생각을 해서 보닝 나이프를 구입해서 이렇게 개조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4인치 요 같은 경우에 한 4인치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 바토닝 같은 걸 하다 보면 조금 4인치대가 아쉽다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길이를 조금 남겼습니다.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5인치대 정도 됩니다. 날 길이가. 제가 이때까지 써본 바로는 5인치대, 6인치대는 조금 긴것 같고 5인치대 정도가 그러니까 보조 나이프로 쓰기에는 적당한 사이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로 모디파이한 온타리오 나이프에서 나오는 이제 올드 히커리 보닝 나이프였습니다. 제가 앞에 올려놓은 영상인 지금 올드 히커리 나이프랑 같이 참고하시면 이 나이프의 오리지널 모습이 어떻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해서 아마 빠뜨린 것 같은데 이 나이프의 이제 강제는 그1095
고탄소 강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카본 강입니다. 보통 이제 이게 식도, 원래 이제 나오는 용도 자체는 1920년대에 식도를 용도로 나왔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식도도 이제 노후 방지를 위해서 스테인리스 강을 많이 쓰는데,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칼의 경도가 약해서 바토닝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1095 고탄소 강이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아웃도어용 나이프의 성능을 충분히 낼수 있는 나이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Made in USA, Ontario Knife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온타리오 올드 이커리 나이프는 아무래도 역사성이 있는 나이프다 보니까 하나 정도 이렇게 자기에게 맞게끔 개조해서 쓰는 게 나름대로 어떤 전통 있는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죠? 만족감이라 할까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올드 히커리 온타리오 나이프사에서 나온 올드 히커리 보닝 나이프 모디피케이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